우리 수석부회장인 정성영 장로님을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같이 저하고 동역자이면서 장로이신데 많은 우리 남성교회 식구들을 챙겨주시고요. 또한 새로운 식구들을 찾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새로운 식구들을 발굴해내고 또 이렇게 퇴출해내고 그들을 또한 남성교회 잘 정착하도록 케어를 해주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남성교회 우리 수석부장님이신 우리 정성영 부모님을 먼저 칭찬해주고 싶고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네, 오늘 야유회이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경품도 많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장 큰 상품이 뭡니까? 저기 쿠쿠밥솥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등은 이제 쿠쿠밥솥이고 2등은 이제 MTB 자전거. 뭐 비싼 건 아니고요. 15만 원 상당의 가정을 준비하였고, 그 다음에 3등은 우리가 오늘이 이제 부부의 날이니까, 그래서 한 5쌍 아니면 10쌍 정도의 부부를 선정을 해서 같이 영화를 보라고 한 2만 원을 봉투에 담아서 우리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겸사겸사 해서 부부의 날을 또 축하해 주고, 또한 그들이 잘 부부끼리 뭐라 하게 안 되네. 가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역시 우리 남성규 회장님은 너무 우리 회원들을 사랑해 주셔서 경품도 잘 마련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남성교회에 가입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죠? 남성교회는요, 절차라기보다도 누구든지 항상 오시면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를 또한 섬기고 또한 성도님들을 섬기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시면 우리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디 누구에게 뭐 연락을 해야 되거나 뭐 그러면 교회로 연락하면 되나요? 네네, 우리 그 총무 우리 집사님 우리 임병 총무님한테 연락해 주시면은 뭐 식사를 많이 하셨나요? 누구든지 같이 이렇게 남성교회 오시면은 누구든지 우리가 이 부순서는 임원들한테 조금 더 뜨겁게 할 거예요. 그래갖고 상품권도 더 많게.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네, 감사합니다. 참여도 정말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자랑. 정말 남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봉사부서 남성교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성룡 장로님과 우리 회장님과 인터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